네, 우리 이정국 대표님 왠지 이렇게 표정을 못 감추는 사람 순수하잖아요. 게임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아하시죠? 게임 좋아하는데 네. 한번 하면은 좀 중독이 돼가지고 제 성격 자체가 한번 하면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끊었습니다. 네. 끊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좀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 온라인 비디오 게임 플랫폼 이제 로블록스가 나스닥에 네. 직접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가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메타버스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 현실 세계. 를 합성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상세계를 뜻하고 새로운 인터넷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로블록스의 인기가 매우 높고 국내에서도 모바일 게임 월 이용자가 3위를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주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에서의 그 메타버스 관련주로는 네이버를 포함해서 뭐 엔터주도 계속 거론되고 있던데요. 좀 네. 섹터 흐름도 살펴주시죠. 최근에 시세를 나오고 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선익 시스템도 관련주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최근에도 다시 한번 시세 나오고 있는데 좀 주가 좀 많이 올랐다고 이 종목은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엔터주도 최근에 뭐 빅히트, YG, JFE 투자 영역 밝혔고 네, 네. 여러 가지 이 업종들이 여기에 얽히고 있는데 또한 한빛소프트 게임주입니다. 한빛소프트도 좀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한 차례 또 주가 상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또 지니뮤직, 네. 지니뮤직 굉장히 최근에 핫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깨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들 또 M게임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이 관련주에 좀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급등을 하고 한 차례 조정 이후에 차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 아니면 아직 시작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좀 차분한 종목 미토온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미토온이요. 해봤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한 2천억 되면서 영업이익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오는 기업이라 볼 수가 있고 이 미토온은 이제 가상화폐 메타버스 코인 등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 넘버원 소셜 카지노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게임주와 확실히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모바일 게임 개발 서비스 풀하우스 카지노 뭐 홀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종속회사 미투젠이 캐주얼 게임 소셜 카지노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동사가 속한 소셜 카지노 산업도 가상화폐 등장으로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메타버스가 인기가 높아지면 VR 쪽 가상현실하고 큰 카지노에서도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동사가 이제 오큘러스의 VR 카지노와 VR 텍사스 홀덤, 구글 스토어의 VR 데이트 게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웹툰 전문 플랫폼 탑코 1월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툰 IP를 이용한 게임 개발에 전략적 협약을 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에 지금 전반적인 상승장에서 미투어는 약간 좀 빠지고 있어요. 매매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미투온은 아직까지 시세가 발산이 되지 않았죠. 우리가 제가 2주 전에 소개했던 이런 화일 약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급등을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맥점 자리에서 주가가 이렇게 예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잡아놓고 급등을 하면 상한가를 기록하기 때문에 미투온도 지금 후발주자로 나설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들어오는 종목이면서 전고점 매물대를 예쁘게 소화하면서 하루 이틀 자리 잡는다면 한번 시세가 나올 경우에는 위가 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월봉이 위로 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 자체를 뭐 7,100원에서 200원 사이 보시면 되시고 네. 손절가 6,800원. 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8,000원을 빠르게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7,18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밴드 안에 있다고 보여지네요. 7,100원, 7,200원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 6,800원, 1차 목표가는 8,000원입니다. 자, 테마뉴스 오늘 코스 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